기초로 방송하지 미끼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도 아주 많고요. 이거 아주 진실한 지름이라고. 여기가 또 한 마리. 여기도 꺼지 아주 많네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가? 여기 있습니다. 네, 체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체중을. 강아지가 또 나올까요? 어우, 주름이 많네. 여기도 또 땅강아지가 한 마리 또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요 뒤쪽만, 뒤쪽 꼬리 부분만 쓴다고 하시던데, 네, 땅강아지 채집을 했습니다. 땅강아지가 숨어있네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냥 수롬이죠, 조금은. 조금은, 땅강아지가 또, 여기도 물이 있습니다, 땅강아지. 이 속에 들어가네요. 또 땅강아지 한 마리 쫓아왔습니다. 지렁이도 아주 많습니다. 이제 여기, 집을 해서. 땅강아지가 이런 데 많네요. 땅강아지 미끼 채집. 땅강아지. 이게 지금 땅강아지인데요. 땅강아지. 땅강아지가 꽤 있네요. 그래서 시집을 해서 오늘 늦었지만 추척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몇 시에 나오셨어요? 지금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만 3시쯤 나오셨네. 땅강아지 미끼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요, 맞아. 예. 지렁이는 이게 빨리 잡았네. 지렁이 꽤 잡고. 이게 청지렁이네. 예. 예. 난 저기 저번에... 이거 보니까 땅강아지가 요거를 앞대가리를 딱 띄고 요 뒷부분만 요 부분만 쓴대요. 요 뒤에만 뒤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요 대가리는 띄고 대가리를 띄고 대가리 띄고 그러니까 앞에 딱딱한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가 땅을 팔라고 딱딱하니까 앞다리 두 개는 띄고 그걸 그냥 그대로 단대요. 아, 예, 앞다리 두 개 띄고 앞다리 두 개 딱딱하니까 그거는 장어가 안 먹는데. 아, 예, 그래서 주둥아리 띄고. 예, 주둥아리 띄고 예. 뒤에 지금 몸통 그저 말랑말랑하잖아요. 예, 고기만 쓴대. 그거 한번 써보실래요? 그래, 한번 봐. 한 마리 더 드릴게. 그래. 요걸 다리를. 예. 다리를 앞다리가 딱딱하니까 거기는 안 먹는데야. 그걸 띄워버려야 되겠구나. 네, 앞다리 띄고 앞다리만 딱 잘라내고 그냥 사체로 그냥 달아 한번 보세요. 머리 띄지 말고. 네, 머리 띄지 말고 한번. 추석 다음날인데 역시 휴가를 즐기시러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대가 많이 깔렸습니다. 오늘 조사님들이 추석 다음 날이라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배하고 철교, 당산철교 사이에다가 두 대 정도 던져보고 있습니다. 입질 없다, 입질. 아니다, 아니다. 네, 입질만 싸먹었네. 입질만 받으시고 못 건지셨구나. 앞다리 잘라내고
아, 좋습니다. 아, 이야, 좋습니다. 숨어가지고. 야. 저도 땅강아지는 실물로 처음 봐요. 저도요. 네. 처음 봐요. 아, 근데 저 큰 것만 봤지, 작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이게 저기서 채집한 거라서 작은가 봐요. 저 땅강아지 미끼를 걸어서 테스팅 하십니다, 우리 조사님. 잘 들어왔습니다. 아, 저는 오늘 세대, 가능하면 세대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 가지고 나온 건 이렇게 막걸리 한 병하고, 예, 채비, 예, 채집한, 지렁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던져보겠습니다. 두 대, 일단, 투척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장타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작은 데에 이렇게 땅강아지를 한번 끼웠습니다. 자, 원래는 루어 때 겸용 그 짧은 데에 끼워서 던져 보겠습니다. 앞다리를 떼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세 대 투척을 완료하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물도 멈추고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완전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전혀 반응이 없네요. 우리 옆에 조사님이 잡으신 망둥어. 오늘 망둥어만 많이 잡으시네요. 모처럼 잠드봉 선착장에 관광객들이 오셨는데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랍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나가버렸다 했겠네요, 아까. 이야, 이게 메기. 메기가 올라왔네. 메기, 이야. 메기 잘 올라와요, 이게. 어이구야, 이게. 어휴, 어휴. 야, 참. 오늘 또 메기가 또 올라오네. 이 대가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게 입질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채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또 움직이다가 또 지금은 또 조용합니다. 땅강아지 건졌는데 다시 건져봤는데 입질이 없어서 건져봤는데 따먹지도 않았습니다. 뭘 잘못 던진 건가요? 잘못 던졌나? 다리를 머리를 떼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걸 잘못 끼운 건가요?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한강 릴락시가 이게 정말 어렵
그냥 던져놓고 방울을 올리면은 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군요. 아, 너무 쉽게 왔습니다. 지금 물 여기까지 바로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걷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 올라와서 조사님 한번 빠지시고, 저도 접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가까이 들어왔네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네요. 예. 지렁이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뭐, 다 끼웠습니다. 막투 20분 기다리고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입질을 한번 기대했었는데 결국 없네요. 요런 입질이라서. 밤이 깊었습니다. 정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